이어서 귀신년에 머물면 공덕이 있겠습니다. 부처님께 고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찬란한 인류의 역사를 만드셨음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류의 정신세계를 혁신시켰음을 찬양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셨던 광자, 덕자 큰 스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광사의 대법당에서 비구 대중과 신심 깊은 우바세, 우바이 대중들과 더불어 엎드려 통곡하는 심정으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1974년 11월, 월간 불광의 창단이 씨앗이 되어 도심 포교의 새 장을 연 불광사, 불광법회가 끝없는 풍류에 휘말려들고 있는 현실을 어찌 통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머리를 찢고 또 찌으며 참회하고 또 참회할 따름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불기 2577년 6월 16일 비구 동명은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대법회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의 주지로 임명받았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비구가 기꺼이 임명장을 받은 이유는 바보처럼, 그저 바보처럼 부처님 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승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조리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기나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디 부처님이시여, 불광사의 우매한 대중들에게 바른 답을 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똑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승가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길을 유유히 걷게 하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도심 포교의 성스러운 상징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소서. 부처님 법밖에 모르는 이 바보 비구는 우직하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에만 온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소원합니다. 오직 우직하게 광자 덕자 큰 스님께서 세우신 화합 승가를 지키는 데만 몰두할 것을 소원합니다. 오직 우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도량을 찾는 불자들로 하여금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소원합니다. 부디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태심이 일거든 불벼락을 내리시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퇴불심이 일거든 채찍을 내리시어 앞만 보고 달리게 하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비굴해지거든 철퇴를 내리시어 스스로를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부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불자들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광자 덕자 큰스님께서 세우신 바람의 도량이
다시 빛을 발하여 저희 불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도량, 슬프고 힘겨울 때마다 다시 찾는 도량을 만드는 그날까지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 불광 불자들의 발언과 공덕이 불광사의 발전을 넘어 한국 불교,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 전 우주를 향해 물결쳐 지인다. 와반야 바람이 나무 서가문이불, 나무 서가문이불, 나무 시아군사 서가. 이어서 부지 스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부지 스님께 참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마반자 바람이. 마반자 바람이. 네, 공경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어제 대각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나서 각오를 말씀드릴 때 읊었던 시 각오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진각 캐신 스님께서 제자 용욱에게 아마도 이름을 지어주면서 써주신 시 같습니다. 제목은 용욱계기입니다. 요자는 마칠 요자 또는 명료할 요자에 묵자는 입 다물 묵. 다시 말해서 명료하면서도 입은 다물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새벽같이 입은 눕게 다물고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송곳 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그래야 멋진 수행자다. 무진과 계신 스님께서 유목이라는 제자에게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바로 제가 살아갈 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출가한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처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뭐 재산도 생각해야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출가자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맨몸뚱이로 출가했고 그리고 맨몸뚱이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바보처럼 부처님 법대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바보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그 다음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송곳 끝은 날카롭게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말라. 이 부분에서 생략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머니 속의 송곳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 끝은 날카롭게 하라. 주머니에 있으면 송곳 끝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송곳은 정확하게 구멍을 뚫는 것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하라 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 아주 정확한 무기를 함부로 쓰지는 말아야 한다. 함부로 밖으로 보이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불광의 현실 속에서 대처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른 길, 정확한 길을 제대로 찾으면서도 그 길을, 그 정확한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어제 임명장을 받고 각오를 이 시로써 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를 통해서 다짐하겠습니다. 바보처럼 묵묵히 제가 가야 하는 길,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바른 길인가? 이것이 불광을 살리는 길인가? 이것이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인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인가? 오직 그 생각만 하고 바보처럼 묵묵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이 함께 도와주신다면 저는 우리 불광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 안 되었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보처럼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바보처럼 묵묵히 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